유난히도 사람 몸에 좋은 게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데가 많아요. 지금 순이 자랐을 때는 잎을 따주시고 심으신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보통 분들이 초피나무하고 산초나무를 혼돈을 많이 하세요. 명확히 정리를 하자면 추어탕에 들어가는 가루를 초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피는 향이 굉장히 진하고 초피를 가루를 내서 그 가루를 쓰고요. 산초나무는 기름을 짜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산초는 초피와 비슷한 향기를 갖고 있지만 기름기가 많아요. 그래서 기름 냄새가 같이 풍기는 게 산초나무입니다. 산초 같은 경우는 순이 올라와서 열매를 머금고 올라오거든요. 그 아이를 장아찌를 담아서 많이 먹기도 하는데 산사 음식으로도 많이 쓰이는 게 산초나무고요. 초피나무 같은 경우는 순보다는 그 열매의 그 특유한 향기로 일본에 수출하기도 하고 이 초피가 인기가 좋아진 이유가 마라탕의 재료로 쓰인대요. 저도 몰랐어요. 이 초피가 갑자기 뜨고 사람들이 초피 열매에 열광을 하는데 굉장히 고가에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조사를 했더니 마라탕의 주재료로 쓰이는 게 이 초피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좋은 데가 많아요. 뭐 초피라는 게 일반 이제 사투리가 제피, 젠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여요.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쓰이기 때문에 초피나무 같은 경우는 초피는 이나무, 초피나무를 말하는 거고요. 일본에서는 초피나무를 산초나무라고 부릅니다. 교과서로 공부하신 대학 교수님들이 초피나무와 산초나무를 구별을 못 하시는데 그 이유 때문이에요. 충청도 쪽부터는 산에 올라가시면 산에서 볼 수 있는 게 초피나무가 아니라 산초나무입니다. 초피나무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에 많이 자생을 하는데 월동이 잘 안 됩니다.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청도에서 위쪽으로 산에서 봤다 그러면 다 산초나무니까요. 초피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초나무와 다르게 초피나무는 추위에 좀 약하고 쓰임새가 다른 거죠.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마라탕의 그 원료로 들어가는 재료가 이 초피나무입니다. 굉장히 빨리 커요. 빨리 크면서 지금 제가 여기 자세히 보면 열매를 머금고 나오고 있어요. 순이 열매가 일찍 달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일찍 수확할 수 있고 지금 이 나무들은 가시가 없어요. 원래 초피나무들은 가시가 있는데 개량돼서 가시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수확이 굉장히 수월한 거죠. 수확이 쉽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초피나무는 제가 굉장히 많은 초피 묘목들을 산에서 봤는데 자생하는 걸요. 이렇게 산에서 배수가 잘 되고 어떻게 보면은 반음지에서도 자랄 수 있는 나무인데 원래 열매 달리는 나무들은 햇빛이 좋을수록 열매도 튼실하고 잘 달리거든요. 그래서 햇빛은 좋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대신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추운 지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초피나무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에서 많이 쓰이니까 많이 심게 되고 식재가 돼요. 그래서 초피나무는 추운 지역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피나무나 산초나무 같은 경우가 비슷한데요, 척박한 돌밭에서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리를 잡으면 이 아이들은 천근성으로 크는 것 같아요. 뿌리가 겉에 있고 깊숙이 내려가는 뿌리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배수가 잘 돼야 된다는 거고 물을 좋아하지만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토양에 식재하셨을 때 굉장히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순이 자랐을 때는 잎을 따주시고 심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욕심내서 이 순들을 모두 살리는 것보다는 순을 한번 훑어주고 심으시는 게 더 활짝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지를 좀 더 강하게 해서 심으시는 게 나무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아이는 산초나무입니다. 산초나무는 초피와 비슷한 것 같지만 추위에 강하죠. 더 잘 자라고 추위에 강한데 추운 지역에서도 굉장히 잘 살아남아요. 이 산초 공자를 구하려고 평창군 밑안면까지 갔었어요. 예전에는 재배하는 농가가 많다고 그랬었는데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얘기죠. 그때 당시에 이제 평창군 밑안면에 가서 재배 농가를 찾아봤는데 더 이상 재배를 안 하신대요. 사라졌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순이 자라면 순에 열매가 달려서 열매가 익기 직전에 순을 따서
장아찌를 담거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향기도 독특하지만 색다른 맛이 있다고. 익게 되면 나물로 못 먹기 때문에 푸릇푸릇할 때 따서 나물로 드시기도 하는 그런 나무인데 기름 짜는 용도예요. 굉장히 고가에 팔리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초 같은 경우는 열매를 만져서 냄새를 맡으면 초피와 비슷한 향이 나지만 기름 냄새가 같이 납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많은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두부 부칠 때 많이 썼던 기름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못 먹어봤어요. 초피 산초 이 아이들은 병충해 굉장히 강합니다. 향기가 나요. 초피의 그 강한 향기처럼 강한 향기가 나기 때문에 벌레들이 적게 오는 것 같아요. 산초하고 초피는 무농약으로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그 작물이에요. 그래서 유기농으로 드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한 번쯤 나물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초피하고 산초는 특별하게 약을 많이 안 주고도 키울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재배하시기는 굉장히 편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역시 가시가 없어요. 가시가 없기 때문에 수확하는데 굉장히 수월하죠. 초피하고 산초 같은 경우는 가지 끝에 달립니다. 열매가 가지 끝에 달리기 때문에 이 열매를 딸 때는 가시에 찔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시가 없기 때문에 수확하기 굉장히 수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다관형으로 키웠을 때 수확하기가 훨씬 수월하고요. 전지를 해서 키를 낮춰서 계속 수확을 하시는 게 다수확의 비결이고 쉽게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산초나무가 이 정도 굵기의 산초나무도 본 적이 있는데 가시가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근데 가시가 굉장히 억세예요. 시간이 지나서 가시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산초나무의 가시는 굉장히 강하다. 하지만 이 아이는 가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산초라는 하나의 또 품종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산초나무의 기름은 열매에서 열매를 수확해서 열매를 말리고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생으로 기름을 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들깨나 참깨에 기름을 짜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기름을 추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산초를 키울 때는 순채취용으로 많이 텃밭에 키우셔도 돼요. 순을 채취해서 순을 장아찌로 건강식으로 드신다 했을 때의 최고의 그 나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사람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이 우리가 모르는 나무에서 독특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해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향기거든요. 유난히도 사람 몸에 좋은 게 많습니다. 산삼 역시도 벌레가 잘 안 먹어요. 그 이유는 산삼의 사포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 역시도 해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그런 성분을 만드는 게 오히려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로운 성분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초나무 같은 경우도 똑같이 메마르고 자갈 많고 이런 척박한 데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요. 거름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해요. 하지만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직근성이 아니라 바닥에서 뿌리를 뻗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과습해서 물이 고이면 죽게 돼요. 그래서 산초나무는 장마철에 물이 고이지 않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람 손을 뻗어서 달 수 있는 높이, 그러니까 주인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보통 1m 50에서 2m 사이가 되는 거죠. 내가 수확해서 투하기 쉽게끔 만들기 위해서 순을 채취해야 되는데 나무가 너무 크게 되면 내가 사다리를 놓고 따야 되거든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좀 더 낮춰서 키를 낮춰서 땄을 때는 수확하기가 훨씬 쉽고 채취가 쉽기 때문에 키를 최대한 안 키우면서 가지가 많게 해서 키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